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2024 무오디오 포터블 멀티 팩터, 네. 무오디오의 프라임 P2입니다. 이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인데 가격은 278,000원. 버즈비 사이트에 저희가 상품 설명을 보고 있고요. 이 프라임 P2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아주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플러그인 저스트 플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라이브 스트리밍, 뭐 리허설, 홈 레코딩, 트래블 뭐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고요. 사실 이 안에서 뭘 하는 거는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냥 앱에서 다 이렇게 맞아요. 쓰시면 됩니다. 네, 52개 앰프, 25개 캐비넷, 57가지 이펙터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앰프 시뮬레이터, 캐비넷 시뮬레이터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테레오 아웃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리차저블 배터리 최대 5시간 사용이 가능하네요. 꽤 네, 오래가네요. 블루투스 5.0. 와, 벌써 5.0이에요? 언제 5.0까지 갔대? 몰라요. 난 한 2.0만 알고 있어. 블루투스 5.0이요? 5.0 야, 그게 뭐야? 그렇구나. 굉장하네요. 네, 2.4G 와이어리스 미디 컨트롤. 그렇습니다. C타입. 여기 이렇게. 아, 이게 차이를 보여주네요. P1과 P2의 차이. 아, 스테레오와 뭐 터치 스크린, 미디 이런 거. GNR, GIR 이런 것들. 근데 예쁘죠? 네, 저희는 화이트 색상으로 오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해진 어플리케이션. 이펙터 프리셋 슬롯이 80개까지 제공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믹서에서 여기서 다양하게 볼륨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고요. 툴스, 세팅, 한글 매뉴얼까지 제공이 됩니다. 스펙 보시면은 152g 아주 가볍죠. 그냥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덤 뭐라고요? CL이라는 프리셋. 덤블인가? 자, 여기서 게인을 이렇게 올리면 오, 좋다. 이거 여러분 아까 풀 게인 사운드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소리죠. 자, 지금 트리블 아예 없앴고요. 오, 생각보다 네. 너무 좋은데? 쿡쿡 맞죠? 오버드라이브. 자, 여기서 게인 올려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펙터 슬롯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애드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펙터들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리드. 이거 노이즈 킬러고요. 오, 좋다. 오버 드라이브. 게인 올리고. 하이 게인. 샤인. 여기 보면은 어떤 이펙터 체인들을 활용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브리티시 클린, 로터리. 오. 브리티시 크런치, 브리티시 리드, US 드라이브, US 솔로. 이건 메탈리카인데? EV 메탈. 어, 에이, 뭐야? 이글 메탈. MKV. 오, 스타피. 메모리 스트림. 스노우. 오, 좋다. 블루스.
와 진짜 많다. 킬러 퀸.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이재린. 갤럭시. 아, 에릭 존슨. 이재린의 에릭 존슨이죠. 네. 소프트 리드. 펑키. 퓨전. 어우 톤 예쁘네요. 80년대 솔로 USA 메탈. 클래식 클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만져주셔야 되는지 잘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자 팝 보면은 팝의 리드 1 리드 2 클린 클린 2 리드. 이게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블루스를 해? 그러면 블루스에서 12마디 블루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죠. 펑키 커팅 리얼 펑키. 우와! 오토 와우. 아 이게 너무 편하다. 자 락입니다. 락 솔로. 재즈 코드 백킹. 약간 퓨전 재즈 쪽인가 보네. 네네. 이번엔 헤비 메탈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바로바로 장르별로 찾아서 쓸 수 있다는 또 아주 좋은 기능이 있고요. 저는 장르별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믹서에서 이렇게 믹서 창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고요.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자 여기 P2를 딱 누르시면은 여기 옆에 뭐 업로드 클라우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클라우드는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그죠? 되고 세팅에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세팅들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툴스 들어가 보면은 이런데 이제 탭을 하는 거죠. 네. 오. 이게 팝이고 여기 드럼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펑크. 누가 150을 그렇게 해? 네, 낮춰드릴게요. 120까지 낮춰드리겠습니다. 록! 메탈!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튜너도 있고요. 루퍼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다. 재밌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것들 중에 몇 가지 톤을 가지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우리 락 그 백킹을 두 가지로 또 마치 두 명인 것처럼 AC/DC 가자 갑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또 Come As Broken Road 갈게요. 락 솔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펑크에서 아까 재즈였나요? 어디 있었죠? 오토와우로 볼게요. 요거 그 아르페지오로 해야겠다. 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펙터 쪽으로 가서 또 재밌는 걸 좀 찾아볼게요. 네.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네. 자, 이번에는 폭스라고 하고요. 네, 그냥 괜히 하나 더 쳐보고 그 다음에 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바로 솔로 갈게요. 네. 자, 에릭 존슨입니다. 네, 에릭 존슨을 골랐고요. 에릭 존슨에서 톤을 좀 만져볼게요. 게인 양도 좀 늘리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야, 좋다. 근데 잘 만들었다 되게. 그죠? 이게 저희가 장난감 같은 사이즈라고 오해할 만한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톤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정리 좀 한 다음에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멋집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와 요즘은 여러분 저희가 외관을 보면서 늘 이런 말 하죠. 뭐 되겠냐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입견이 왜 선입견이 된다면 실제로 정말 되겠냐 수준인 것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런 근데 것들은. 요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안편호 모델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 정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멀티팩터 시대. 대멀티팩터 시대. 그렇습니다. 상향 평준화의 시대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저가형 멀티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했고 실제로 좀 소리가 얇다 보니까 레코딩까지는 괜찮은데 라이브 시에는 좀 힘이 떨어지고 좀 존재감 있게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녹음 때는 멀티형 이펙터를 쓰더라도 라이브 때는 어쨌든 아날로그 아웃보드를 쓰고 앰프에다 뽑아내는 게 보통은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네. 요즘은 이제 그 아날로그 디지털 뭐 이게 뭐가 좋니 많이라는 그렇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너무 다 잘 만들어져서 지금 이 크기에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어우 너무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뭐 사운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디지털 같다,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뭐 10만원짜리 막 이런 것들 들어보면 아이 이거는 뭐 재미는 있는데 네. 이걸 뭐 어디다 써? 라는 것들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다 쓸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은총 씨의 레코딩 세션으로 충분히 뭐 저희가 막 되게 랜덤하게 막 골라서 했는데도 퀄리티가 좀 충분히 잘 나왔고요. 여러분, 저희도 아까 이걸 켜자마자 에이 뭐 이러면서 딱 처음 그 1번 프리셋 듣자마자 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가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저희가 아재는 맞습니다만 불가 몇 년이라고 하기 이제 좀 오래됐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참 슬프다. 네. 어쨌든 POD 궁뎅이로 녹음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POD 궁뎅이 네. 뭐 안 썼던 사람이 없었죠. 그걸로 네. 가요 녹음 다 했어요. 네. 뭐 심지어 우리 스티브 루카스 옹화도 그 유튜브에 아직도 그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뮤직맨 뒤에 쫙 세워놓고 궁뎅이 올려놓고 치다가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세션하러 가셨나요? 그러면서 막 궁뎅이 춤 추면서 막 들으면서 궁뎅이 추면서 네. 궁뎅이 춤췄어? 어 진짜로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팝 시장이 이렇게 이제 멀티팩터가 발전하면서 POD 궁뎅에서 다른 걸로 넘어오게 된 지가 지금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제는 뭐 사실은 뭐 가격이 싸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은총 씨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뭐 POD 톰포트 뭐 다 쓰고 넘어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멀티인으로서 저는 사실 옛날부터 꾹꾹인이라기보다 멀티인에 가까웠는데 왜냐면 그, 레코딩에 더 그렇죠. 적어대야 되니까 멀티인으로서의 그 서름이 있어요. 어딜 그 그 디지털로 그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평면적인 사운드로 어딜 진짜 리얼 악기를 흉내내려고 하느냐 이런 핍박 속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좀 멀티인들 그런 핍박에서 좀 자유로워져도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과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겁게 쓰실 수 있는 기어 여러분들의 상황과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구매가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페셔널 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프로들이 뭐 사나를 너무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들은 그게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저게 제일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빈칸이 그거라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가 산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따라 샀을 때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맞습니다. 구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늘 항상 예산과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P2 무오디오의 P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알찬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